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앞부분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의 근원을 보면 16절 말씀,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25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우상 숭배의 근원은 부패의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이것이 패티시즘이 발전하여서 우상 숭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물론, 물신론 뭐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세상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사물을 보면서 숭배하는 그런 것이 결국은 그런 사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사유과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우상 숭배의 근원이 부패다. 우리 마음의 부패함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신에 대한 그 아이디어가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본능이 잘못되어서 우짤하게 된 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부패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옆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살펴라.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심이 되지 못하면 옆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로 대체하는 현상, 무언가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 향하는 그런 대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으로 대체가 되는 현상, 이런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음의 부패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의 형태를 보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영웅 숭배입니다.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 이것은 결국은 영웅을 형상화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입니다. 17,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동물 숭배입니다. 땅 위에 어떤 짐승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새의 형상이든지 곤충의 형상이든지 어족의 형상이든지 이런 것은 동물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자연 숭배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 천체 이런 것들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영웅 숭배는 헬라인들이 많이 하던 그런 우상 숭배의 형태였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그런 사람들 영웅화해서 왕도 황제도 신격화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동물 숭배는 이집트인들과 힌두이즘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은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숭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형태는 우리 인도에서도 지금 뱀을 숭상하고, 그리고 그 뱀은 시바 신의 목걸이다 이렇게 하여서 상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끼리라든지 원숭이라든지 이런 숭상 그런 동물들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연 숭배는 페르시아인들에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인도 힌두이즘의 그 베딕 종교, 베딕 트레디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그 베딕 트레디션에 보면 거기에 자연 신들이 등장합니다. 해의 신, 수리아, 달의 신, 이렇게 그런 해와 달과 이런 자연을 숭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에 이런 우상 숭배의 결과는 20절부터 28절까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좌절을 맛보고 약속의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서도 속히 멸망하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우리의 인지 능력의 타락을 가지고 오고 우리의 감정의 느낌의 기호의 타락을 가지고 오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보면 우상 숭배는 늘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졌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 도덕성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사람들의 가는 길은 동물처럼 되어지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하나님께서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4절 말씀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24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있을 것이다.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우상 숭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보기에 이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고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황스럽게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정복하고서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너희가 오늘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강 저편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맹세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그 길 우상 숭배로 무언가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 대신에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이런 우상 숭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할 것을 내다보면서도 29절부터 오늘 읽은 31절 사이에 회복의 길을 이미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길,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거룩함, 어떤 의로움, 자기 노력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단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찾는다라는 것이 진지한 마음으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 주신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29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찾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 마음에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신을 찾으면서 그냥 안전보장책으로 보험조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돌아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의 전환입니다. 자주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냐라는 것입니다. 빨리 달릴 때에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달릴수록 더 큰
격차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30절 그 말씀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되고 돌아섬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청종하고 채우는 것이 있어야 된다. 앞에 것은 버리는 것이라면 뒤에 것은 채우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잘못 갔든 간에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언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은 언약의 사랑의 기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를 연약한 인간, 타락한 인간에게 그 인간과 엄중한 약속으로 자기를 붙들어 묶으셨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 하셔도 되는 일인데 그 연약한 타락한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거절할 경우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짐승을 쪼개어서 그 둘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그 언약을 그 수저린 트리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언약을 배반하면 이렇게 죽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가 실천을 하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언약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 언제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29절입니다. 거기서라는 것은 잘못된 장소, 타락한 그곳,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곳,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준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결과 멸망을 가져올 것인지를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 길로 걸어가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여전히 그 잘못된 길에서 타락의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의 언약의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향을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